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인구 3만 명 미만 지자체 탑 18. 어떤 지자체들이 순위에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18위 충청북도 단양군 29,049명. 17위 전라남도 곡성군 27,982명. 16위 강원도 양양군 27,946명. 15위 전라북도 순창군 27,665명. 14위 전라북도 임실군 27,248명. 13위 전라남도 의령군 26,778명. 12위 강원도 고성군 26,687명. 11위 전라남도 구례군 25,573명. 12위 전라북도 진안군 25,344명. 9위 경상북도 청송군 25,030명. 8위 강원도 화천군 24,732명. 7위 전라북도 무주군 24,046명. 6위 경상북도 군위군 23,216명. 5위 강원도 양구군 22,161명. 4위 전라북도 장수군 22,081명. 3위 인천광역시 옹진군 23,98명. 2위 경상북도 영양군 16,638명. 1위 경상북도 울릉군 9,035명. 매년 100명에서 200명씩 감소 중이고 대부분 노인이라 30년 내에 인구가 절반 이상 사라질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지금 이 순위를 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갈수록 이렇게 인구가 감소돼서 어떤 지역이 막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되네요. 뭐 이렇게 통합이 되던가 뭐 그러겠죠. 근데 그 고장명이 그러니까. 그 지역명이 사라질까 그러니까.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드네요. 오늘은 인구 3만 명 미만의 지자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